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공모주 요즘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 네. SK바이오팜 때문인지 지금 8천억 원 정도가 네. 이 공모주 이쪽에 지금 몰리는 모양입니다. 그 어제도 사실 그 이제 그 강원도 이렇게 트레킹을 같이 간 그 친구도 그렇고 친구가 전해준 말이 그 친구의 직장 선후배들이 그 3프로팁을 많이 들으신대요. 네. 그러면서 꼭 전해달라 그랬대. 뭐를요? 이 3프로TV 보고 처음으로 공모주 청약이란 걸 한번 해봤다고. 아, SK바이오팜. 인생의 첫 공모주 청약. 그래가지고 뭐 영끌 한 거지. 영은 아니지. 그분들 영한 분은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끌어모아서 했는데 그 몇십조 안 나왔지만은 네.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서 아주 따뜻했다고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흐뭇했거든요. 근데 네, 네. 이 공모주를 이게 청약을 하니까 요즘 이제 열풍이거든요. 웬만하면 네. 1000대1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공모주를 배정하는 이제 그 기준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냥 개인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해당 주관사에 가시면은 네. 손님들도 이렇게 차등화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잘한 손님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공모주에 대한 청약 그 시스템 자체가 기관, 네. 개인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 사주도 나눠져 있고 또 기관 중에도 공모주 펀드, 하이힐드 펀드 이렇게 펀드에 대한 할당량도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SK바이오팜이 사실상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큰 대박을 낸 공모주거든요. 네. 그런데 하반기에도 뭐 그만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카카오 게임스 같은 대체로 굉장히 대어들. 좋을 것이다라는 네. 대어들이 IPO 그러니까 그 상장을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9일 펀드 평가사죠 FN 가이드에 따르면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지는 공모주 펀드와 하이힐드 펀드, 코스닥 벤처 그러니까 코벤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설정이 지난 6월 이후에 무려 8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야 이게 그냥 창고에서 가서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다. 뭐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8천억이나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호펀드도 라임이라든지 뭐 이런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사고가 계속 터지면서 상호펀드도 거의 은행이나 증권사 이제 안 팔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공모 펀드도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왜냐면 동학개미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공모 펀드 해봐야 수수료만 나가고 뭐 펀드에 대한 퍼포먼스도 안 좋은데 내가 직접 해보지. 근데 사실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상반기 내내 이제 예탁금도 더블업 그러니까 예탁금이 한 20조에서 25조 되는 게 50조 가까이 됐고 그리고 대체로 한 40조 정도의 주식 매수세가 있었다. 그래서 한 60조 이상 개인들이 이 증시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차감해야 될 게 공모 펀드라든지 상호 펀드에서 개인들 자금이 이탈한 거가 일로 들어온 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게 최소한 10조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 펀드를 비롯한 간접 투자 상품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 공모주 펀드, 하이힐드 펀드, 코벤 펀드라고 하는 이 공모주 청약에 유리한 이 펀드에는 자금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주 우선 배정이 주어지는 펀드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힐드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힐드 펀드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하이힐드 펀드에 가입하면 그 SK바이오팜을 비롯한 이 공모주 펀드 공모주 청약에는 유리해요. 네. 그런데 그 펀드 안에는 이른바 BBB급 이하의 수익률은 다소 높으나 신용도가 좀 처지는 네. 그런 채권을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아, 하반기에 뭐 크레딧 시장이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 채권에서는 혹시 디폴트가 난다든지 그래서 수익률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잘 구분해서 하긴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하이힐드라는 건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데 최근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위험도는 높은데 수익률이 낮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정부가 추진했던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 코스닥 벤처 펀드도 여기 뭐 비상장 그 벤처 기업이라든 이런 매자니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사실 리스크
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유리했다. 공모주 배정 비율은요, 코스닥 벤처 펀드가 30%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20%고, 우리 사주가 20%, 일반 투자자 20%고, 하일드 펀드가 10%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배정할 때. 그러니까 코스닥 벤처 펀드가 사실상 가장 유리한데, 나머지 이제 자산이 어떤지를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카오 게임스라든지 혹은 하반기 예술 교촌 뭡니까 교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상장 그 대기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모주 펀드라든지 코스닥 벤처 펀드 하일드 펀드 등도 잘 활용해 보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일드 펀드에 가입한 분들 중에 SK바이오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그 수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일드 펀드에서 좀 손해나도 충분한데 이렇게 느끼실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재현된다면 한 번쯤 카드로 활용해 보실 만한 펀드다 이렇게 보입니다. SK바이오팜 때문에 하여튼 주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영향들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예. 한 주식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 3, 두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역시 또 부동산, 저희 주말에도 뭐 부동산이 아주 좀 뜨거웠는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힌 모양이죠. 네. 이제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할 때 분양권도 플러스 시켜서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이건 제외 아니, 그렇죠. 아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게 그거를 그 시행하려고 이렇게 그 법안을 준비 중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정부가 7월 10일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뭐 그 양도세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라든지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세제상의 어떤 부담을 좀 넓힌다, 준다, 이런 이제 발표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업로드했던 이 최사공 애널리스트와의 토론도, 야, 댓글이 이광수 애널과의 그 토론 때 못지않게 네. 엄청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네. 네. 넘었더라고요. 네? 천 개가 넘었더라고요. 아, 천 개가 넘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부동산의 어떤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찬반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갖더라도 내년부터는 이걸 이제 주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건데 다만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새 집으로 이사하고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분양받아서 분양권이에요. 내가 분양 당첨됐어요. 그러면 이거 입주 때까지 한 3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내가 매각하고 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은 2주택으로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봐서 그런 건 예외. 3년 안에 매각을 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주말 가운데도 이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수도권에 그린벨트 일부 해제해서라도 공급량을 늘려야겠다. 네. 이런 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에게도 공급 확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줬기 때문에 아마 국토교통부가 그런 안을 낸 것 같은데 그러자 이제 서울시에서는 아 뭐 그린벨트 해제보다도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에 좀 더 역점을 내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증가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안을 냈는데 그 이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린벨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세균 네. 총리가 그린벨트 이거 신중해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뭐 이게 해당이라고 봐야죠. 지금 서울시장은 이제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지사 입장에서도 이 서울과 경기를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수도권 그린벨트라고 봤을 때 이해상관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계자라고 봐야 되는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비교적 그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D-10 올해 이번 달 말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달 내에 공급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포 1단지 굉장히 큰 단지죠. 거기도 이제 청약이 있고 그리고 여러 단지들이 이제 아마 막판 막차 타기에 나선다 그래서 실수요자들 실수요 하신 분들은 청약 시장에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관심을 두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7월 말까지인가 보죠.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 아 이건 무슨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패배하는 경우에는 딱 그냥 지는 사람은 아니다. 뭐 순순히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불복을 시사한 거냐 뭐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죠. 뭐 그런 논란이 있긴 있는데 뭐 불복할 수는 없겠죠. 미국이란 나라가 뭐 대통령 선거가 어떤 그 한 후보가 불복한다고 되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주목할 만한 건 트럼프가 그래도 단 하나 네. 레거시 미디어 중에 방송 쪽에서 단 하나 믿을 때 폭스. 네,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폭스 뉴스의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인지 이게 CNN과의 인터뷰인지 저도 아침에 그 녹화 장면을 좀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그 앵커죠. 이 저 담당했던 인터뷰어가 사실은 폭스 뉴스의 아주 유명한 앵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크리스 월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크리스 월리스의 그 질문에 만약에 패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어감을 봤을 때는 난 패배하지 않는다. 나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였으나 어쨌든 그거를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패배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선거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냐, 뭐, 불복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고 또 전제가, 이제 질문자의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사실 이 토론에 더 심각했던 얘기는 파우치에 대한 얘기였어요. 파우치 소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을 세우고 책임을 파우치에게 넘기는 예를 들면 초기에 파우치가 자신에게 중국을 밴 그러니까 중국의 중국과의 어떤 입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네. 파우치 소장을 비롭 알람리스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경계를 한다? 이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좀 안 좋게 네.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여러 이제 언론 매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죠.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두 자릿수는 대부분 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 폭스 뉴스가 조사한 여론조사도 거의 10% 가량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좀 불안한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월 3일 날 여러분들은 사상 최고 주가를 보게 될 것이다. 11월 3일 날. 아. 선거날. 네네. 미국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거할 때는 최고 주가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조 바이든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두 마디 이상 제대로 하질 않는다. 다 보고 읽는다. 네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무능력하다. 이런 아주 원색적인 비난이라고 할까요? 폄하하는 발언을 인터뷰 가운데 했습니다. 네. 과연 11월 3일에 아까 알람리스트라고 한 거는 불안 조정자다, 불안 조장자다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번역하는 게 맞겠네요. 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3 이렇게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고요.